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문장 껴넣기입니다. 조지 문장이 드라이기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셨습니다. 볼게요. 오케이. 자, instead of that, 네, 그것 대신에라고 했죠. 그럼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 대신에 say to them, 그들에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얘기죠. 그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I can deal with that now. 나는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룰 수 없어요. 하지만 what I can do is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I can ask Brian. 내가 브라이언한테 to give you a hand. 너를 좀 도와주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give 목적어, give a hand 하면 a를 도와주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손을 빌려주는 거니까 도와주다 뜻이겠죠? 그래서 and 그러면 그 브라이언이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m. 그것들을 아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Whenever you say what you can do, say what you can do.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거, 그치?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말해야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This 이렇게 하면은 end the sentence 문장을 끝낼 수가 있어요. 말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On a positive note, 긍정적인 그런 느낌, 긍정적인 어조,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냅니다. 그리고 has a much lower tendency, 그리고 훨씬 더 경향이 낮습니다. 어떤 경향? Call someone, 누군가에게, 그쵸? 그것에 자 challenge, 그저 도전하도록 이끄는 경향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Consider this situation.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걸 말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게 this가 앞에 내용이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나 이거 못하는데요? 하면 좀 뭔가 부정적 의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조로 문장을 끝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치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거기에 꼬투리 잡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못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치? 그게 바로 뭐죠? 누군가에게 거기에 도전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긍정적인 어조로 말해버리면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 그런 이유를 그쵸? 그런 근거를 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Consider the situation.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자, 한 직원이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Ask 목적어 to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뭘? Look over 검토하자. Some figures 몇 개의 수치를 검토하자. With them 자기들과 함께 뭐 하기 전에 미팅 하기 전에 어떤 미팅? They are having tomorrow 내일 하게 될 미팅 앞에 앞서서 자 일단 숫자 몇 개의 숫자들을 숫자 이제 figure 하면 수치죠 수치 숫자 몇 개의 숫자를 한번 점검하자. 미팅 전에 숫자 점검하자. 이렇게, 그치? 누가 직원이 와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No, I can deal with this now. 나 지금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보통 말한다는 거죠. This,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may, then 나오죠? Then, 그렇다면 이것은 뭘? 그들로 하여금 insisting. 그죠? 주장하게 만드는 거죠. 주장하게. 그죠? 어떤 뭘? How important your input is. 이때 input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Input. Input하면 보통 뭐 입력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력의 뜻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2, 고3 갔을 때 한계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견. 그치? 의견 또는 충고. 알겠지? 이런 것들이 input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잘 챙겨두십시오. Advice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 당신의 충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게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지금 못하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못해요? 당신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장하게 만든다는 거지. 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누군가에게 거기에 도전장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됐나?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 increase the pressure on you to give in. 자, pressure. 자, pressure on 그다음에 A to 부정사죠. 이렇게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압력을 줘요. 뭘? Give in. 포기하다. 포기하다. Give in이 뭐야? 굴복하다. 당신에게 굴복하도록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못한다고 하니까 오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당신한테 굴복하도록. 그치? 압력을 가하게 되는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Or 또는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요 한 30분 후에 I can find you in about half an hour when I have finished. 내가 할 일이 끝나면 끝났을 때 한 30분 후에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거 대신에 그것이 뭐죠? 이렇게 나는 못해요 라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브라이언한테 부탁해서 당신 도와주라 할게요. 그러면 브라이언이 그것을 설명해 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지? 저는 지금 그걸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끝낸 다음에 그쵸? 30분 후에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목이요. Either of these types of response. 이러한 종류의 반응들. 여러분들 이러한 종류의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글 앞에는 반응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 두 가지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반응 이거 하나 이거 둘 맞죠? Either는 뭐야? 둘 중 하나. 시작. 둘 중 하나죠. Either는 뭐냐 여러분들?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이글 앞에 두 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치? 뭐 요거랑 요 반응. 맞죠? 요 두 개의 반응 중에서 어느 것도 더 낫다. 뭐보다? 부정적으로 그 문장을 끝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끝낸 게 어디 있었어? 여기 있잖아. 요거죠? No, 안 돼요. 저 지금 할 수 없어요. 요 문장보다는, 그쵸? 요 문장이나 아니면 요 문장 둘 중에 하나가 부정 문장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ABC 순서 문제로 재배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독하십시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